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요, 달래 고추장에다가 장아찌처럼 한번 무쳐보려고요. 달래를 사오시거나 시골에서 키우거나 하면은요, 물 넣는 거나 상에는 이파리 같은 거 있으면 골라내야 되잖아요. 근데 이건 너무 깨끗해서 요즘 달래가요, 장아찌 같은 거 만들 때는 마트에서 파는 그 가느다란 거 말고요, 시골에서나 이렇게 캐는 이런 굵은 거 있죠? 이렇게 굵은 뿌리가 있는 달래가 좋습니다. 이런 거는 장아찌 만들 때는 이런 굵은 달래가 좋습니다. 이걸 고추장에 장아찌처럼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. 그럼 먼저 씻어가지고요. 많진 않고요. 이렇게 한 두 줌, 이렇게 두 줌 정도 되는 양입니다. 그게 따듬는 것도 보여드려야 하는데 손질 다 해서 보내주니까 이게 너무 깨끗해요. 그래서 따듬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물기를 완전히 빼시는 게 좋아요. 혹시 야채 탈수기 있으면 좀 돌려주시고요. 아니면 이렇게 물기가 빠질 동안 좀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. 달래는 씻어서 이제 물기를 좀 뺐고요. 요 달래는 또 여기 고추장에 묻혀놓으면 물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지금 고추장은 종이컵 2컵 정도고요. 고춧가루를 한 2스푼만 더 넣을게요. 또 설탕도 한 2스푼 넣겠습니다. 요거는 멸치 액젓이거든요. 자, 멸치 액젓을 2스푼만 넣을게요. 달래를 무칠게요. 고추장에다가 고춧가루를 넣기 때문에 이게 좀 양념이 빡빡하거든요. 이렇게 해도 물이 생겨요. 어차피 이렇게 냉장고 넣어놓으면 물이 생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빡빡하게 양념을 발라놔도 됩니다. 달래에 간이 배이면 바로 드시면 돼요. 달래에 매운맛만 좀 빠지고 하면 드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 해서 하루만 냉장고 넣어놨다 드시면 돼요. 바로 드셔도 되고, 달래에 그 뿌리에 매운맛 좋아하시면 바로 드셔도 됩니다. 단지에다가 요거는 장아찌니까 약간 이렇게 짭짤하게 갖고 냉장고 넣어놓는 거거든요. 이렇게 해서요,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이제 하루만 있다가 드시든지, 아니면 매운맛이 좀 빠질 때까지 조금 며칠 더 놔두셨다 드셔도 되고 그래요. 냉장고에 넣어두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냉장고에서 하루를 뒀더니 이렇게 간이 배이고 맛이 들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맛있는 밥도둑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